신분증을 확인해야 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면 되는데요. 정부가 최근 주민등록증의 유효기간 도입을 추진했습니다. 기존 주민등록증은 유효기간이 없기 때문에 소유자가 자의로 주민증을 갱신하지 않는 이상 처음 발급받은 주민증을 그대로 유지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민증의 상태, 오래된 발급 기간 등을 이유로 사진과 실제 모습에 괴리가 생겨 누군지 알아보지 못하는 일이 발생해 신분 확인에 애를 먹는다는데요. 이에 정부는 주민등록증도 운전면허증처럼 유효기간을 둬서 기간이 지나면 재발급받도록 하는 방안을 도입했습니다. 유효기간은 해외 사례를 참고한 10년마다 갱신하는 방안이 가장 유력하다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한글 성명 최대 글자 수를 확대하고 사진 표준 규격을 여권과 통일하는 한편 생년월일 기재 방식도 변경해 보안 강화와 신원정보 최신화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8일부터 행정예고를 거쳐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신분증 표준안을 확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